제주 신화월드의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이 공식적으로 추진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대도 없지 않지만 아무래도 지역 상인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겠죠. 사업자 측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고객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해온 제주 신화월드. 결국 제주 신화월드 운영사인 남정 제주개발은 최근 코스트코 코리아를 예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이곳 신화월드 H 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오는 2026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건축 허가와 대규모 점포 등록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남정 제주개발은 코스트코 코리아가 관련 인허가를 마치는 등 개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종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 토지 매각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남정은 부지를 빌려주고 코스트코 코리아가 마트 운영을 전담하게 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입점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지역 상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농수축산물이 코스트코가 세계화하고 있는 그런 계획 하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정당한 가격을 받고 우리가 판매를 하고 아니면 소비를 하고 아니면 그게 또 생산이 될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과정을 겪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심각한 거고요. 남정과 신화월드 개발 시행 사업자인 JDC는 코스트코 코리아와 함께 지역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제주산 농축산물 창구 개설과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코스트코가 개장되어서 제주도 내 유통에 따른 변혁이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가격이 싼 물건을 팔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도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역 상생과 관련돼서는 대규모 점포 등록 전까지 여러 가지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만들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코스트코 입점 추진에 소비자들의 기대감과 지역 상권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